교황 방한을 앞두고 개신교와 천주교, 즉 신구교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걸어온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한 뿌리로 맥을 같이 했던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돼 근동과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4세기 초반 네 개의 큰 교구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구를 비롯해 예루살렘 교구가 전도한 시리아 안디옥 교구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로마 교구 등이었습니다. 그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후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또는 신로마로 바꾸면서 다섯 번째 교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7세기까지 다섯 개 교구 대표들이 대등한 위치에 입장을 보이면서 함께 모여 교리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같이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중반 이후 이슬람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점령하자 이들 세개 교구는 힘이 약화됐고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두개 교구가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렇게 막 분산이 되는 가운데 교회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교황의 그 교황 제도가 강하게 발전했잖아요. 멸망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교황 제도 자체가. 결국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구가 다른 교구들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수위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금의 천주교를 형성하게 됐고,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동방교회라 불리면서 1054년 갈라지게 됐습니다.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은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세계 교회를 통치한다는 교권주의를 극대화하고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결국 타락한 천년의 역사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가톨릭을 어떻게 덮을 수 있겠어요? 그 역사를. 예? 중세 천년의 후반부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역사 읽으면. 천주교 사람들이 한번 덮으려고 그러는데 덮어지겠냐고, 그게 역사가. 이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제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돼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200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제도나 교리 때문에 갈라지기는 했지만 동방 종교회와 천주교, 개신교 모두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한 형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